21. Q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물론 여기서 Q는 가명이다. 그는 Q이고 Q였지만 정작 우리는 Q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외국어와 모국어 사이의 거리나 공명의 정도, 혀를 굴리는 위치 같은 미묘한 차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Q를 Q라고 불렀다. Q는 머리통이 작고 목이 길었다. 언제나 동그란 귀바퀴가 잘 보이도록 깔끔하게 머리를 잘랐는데 그에 비해 머리칼은 자주 뻗쳐있어 다소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Q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Q의 휘어진 가운데 손가락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Q에 따르면 그건 아직 손가락이 다 자라지 않았을 때 피아노를 배웠고 엄지로 도를 누른 채로 중지로 미나 파가 아니라 소를 누르기 위해 손가락을 혹사시킨 탓이란다. 두루미가 만져본 바에 의하면 굳은살이 단단히 박힌 걸로 보아 연필을 너무 자주 쥔 탓인 것 같다는데 정작 Q 본인은 문학보단 음악의 조예가 깊은 걸 자랑으로 여겨 다들 그런가 보다 했다. 그렇지만 Q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22. Q는 봄과 여름을 좋아했다.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계절이라 그렇다. 자긴 아직 저무는 것의 아름다움보단 피어난 것의 아름다움을 지켜보는 일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신도 아직 자라는 중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Q에게 나는 우리가 아직도 자라는 중이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Q는 웃었고 어쩐지 어제보다 조금 키가 큰 것 같다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었다. Q의 비누 냄새가 좋았다. 23. Q를 생각하면 그가 적어준 유일한 편지가 떠오른다. 그 편지는 목적도 골자도 없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이나 다시 읽어보았지만 애초에 Q가 나에게 왜 그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는 없었다. Q는 이상한 이름의 꽃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이상한 이름이던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꽃의 이름을 호화꽃이라고 해보자. 진짜 그런 꽃이 있다면 이름을 뺏어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시라. 그러니까 Q는 호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를 알려줬다. 호화꽃은 입술처럼 생겼다고 했다. 대체 어떤 입술? 입술 모양은 사람마다 천지 차이인데 Q는 구체적인 서술에 약하다. 바람이 불면 어쩌다 두 꽃의 수술과 암술이 맞닿고 그건 꼭 키스하는 모습 같다고. 그러고 나면 꽃가루가 옮겨가 씨앗이 생긴다고 했다. 올해는 그 꽃을 키워보고 싶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고 나는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날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Q가 뭘 잘못 알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이듬해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씨앗을 몇 알 받았다. 24. Q는 어디에 있든지 줄곧 이어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서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어떤 날은 60년대 락 음악이나 복선을, 어떤 날은 90년대 팝을 들었지만 어떤 날은 아무 음악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Q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한다고 했다. 그럴 바에야 죽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겠다고. 음악은 거기서 끝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Q 앞에서 나도 문득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입을 다물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운동장을 다섯 바퀴나 돌았다. 헤어지면서 Q는 잘 가라는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땅바닥만 죽어라 보고 있다가 집에 가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다. A Summer Place, Percy Face. 아직도 이유는 모른다. 25. Q와 바다에 갔던 이야기를 했던가. 바다에 가자는 나의 말에 Q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없더니 어느 날 버스표 두 장을 끊어와 내게 내밀었다. 지금? 가자고? 어려울까? Q는 머쓱한 것처럼 웃었다. 나는 그 미소가 어쩐지 마음이 아파 오후 약속을 취소하고 그와 함께 터미널로 갔다. 우리는 김밥과 주스 같은 것을 사 먹고 물과 잡지를 사서 버스에 올랐다. 잠시 졸았던가? Q가 나를 흔들어 깨웠고 달리는 버스의 차창 밖으로 너른 바다가 펼쳐졌다. 우리는 역 앞에 허름한 가게에서 녹수를 먹고 사람 없는 바닷가를 조금 걸었다. 파도에 밀려온 나뭇가지나 미역줄기,
끼어진 조개껍데기 같은 것들이 풍경을 유독 쓸쓸하게 만들었는데 그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한자리에 붙박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던 큐의 뒷모습이다. 큐의 등, 큐의 뒤통수, 큐의 발목.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나는 몰래 그의 사진을 한 장 찍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줄도 모르던 큐의 운동화와 양말이 축축하게 젖었다. 우리는 허름한 횟집에 들어가 광어를 한 마리 시켰고 매운탕에 소주까지 먹고 나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큐가 낮게 코를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속도로에 가로등 개수를 세웠다. 얼마 후 나는 큐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인쇄해 일기장에 붙인 뒤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가끔은 영원이라는 것도 있었으면 싶다. 26, 27. 한 번은 큐에게 책을 빌려준 적이 있다. 몰랐지만 큐는 책을 몹시 소중히 읽는 편이었다. 책 귀퉁이를 접지도 책 날개를 꺾지도 않은 채 책은 내게 처음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한동안 서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책을 다시 읽는데 이런 문장이 뒷줄이 그어져 있었다.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우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 우리를 알고 싶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의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를 규정하고 싶다. 나는 이 밑줄을 그었을 큐의 문단 연필을 알고 있다. 28. 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다. 29. 큐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30. 나는 큐가 보고 싶다.